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것을 부탁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세상에 어떤 큰 업적을 남긴다든지 또는 위대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어떤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결국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세 속의 죄악을 거슬러서 천국으로 전진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천국까지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행함 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뵐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북이 마라톤이라는 행사를 들어보셨는지, 그 거북이 마라톤은 마라톤 코스가 전체가 42.195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북이 마라톤은 여기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하기 위해서. 1등, 2등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42.195km를 완주하느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뭐 할아버지, 노인들까지 다 그렇게 거북이 마라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리든 완주하는 선수들에게는 모두 다 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영적 체력을 가져야 된다. 야고보가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 있는 믿음과 참 부요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고 영적인 은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똑같이 오래 참음이라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특이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맹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것에 앞서서 믿음 생활하는데 절대 맹세는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먼저 맹세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무엇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오히려 맹세하면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맹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보다는 대부분 그 사람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인가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대단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의 입술로 맹세하지만 그의 마음으로 그 맹세를 저버린다. 다시 말하면 맹세라는 것은 인간의 입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솔직히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 고백을 하죠. 사랑해 그러면서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맹세를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여자들은 다 알죠. 또 뭐 그런 종류 것들이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위치, 자기 자신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허세 부리는 것을 보시고 사람의 맹세는 헛된 것이며 거짓말하는 것이므로 악하다.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맹세 또는 서원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서원은 모세율법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어떤 이 서원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낸다든지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100% 바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변질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는 악습이 유행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전의 맹세와 성전의 금의 맹세는 다른 점이 뭐예요? 금이죠, 금. 거기 돈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금 10돈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게 진짜 맹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조장하기 위해서 약정 헌금을 하라고 부흥회 때마다 부흥사들이 와서 약정 헌금을 작정시켜요. 그렇게 해서 약정 헌금을 시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약정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10만 원을 해야 되는지 50만 원을 해야 되는지 100만 원을 해야 되는지 또 직분이 높은 분들은 내가 이거 100만 원 해가지고 창피하잖아. 그럼 200을 해야 돼? 300을 해야 돼? 막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번민스러워. 그러면서 그냥 약정 헌금을 억지로 한다 그 말이죠.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맹세를 조장하고 그 어리석은 성도들은 자기가 복받는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허망한 맹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국교회에서. 헌금을 맹세케 하고 봉사를 맹세케 하고 희생을 맹세케 합니다. 사람이 성경책에 손을 놓고 맹세하고 목사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은 안 지키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세속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는 자들은 대부분 기복신앙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만큼 헌금을 하면 몇 배로 복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과 환경과 세속을 초월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종류든지 서원을 하라든지 서약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이러한 욕망의 맹세를 함으로 스스로 종교적 부채의 짐과 굴레 속에서 자신을 매이게 해서도 안 된다. 솔직히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큰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약정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안 하면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같잖아. 거기서 진짜 안 하는 사람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대부분 다 얼마라도 합니다.
이 헛된 욕망의 맹세나 서원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세속교회가 교인들에게 주는 무거운 굴레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고 야고보도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일은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진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진심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앞마당에 있는 헌금함에 두 렙돈, 한 고들란트 두 렙돈을 떨어뜨린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구절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의 예는 예가 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진실만을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증인으로 설 때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죠. 우리가 법정에 증인으로 선 것처럼 매사에 진실만을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내 마음으로 믿는 말을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진실을 나 자신의 이해 타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분명히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을 자기 이해 타산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남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변치 않는 예수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라.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간증을 뻑적지근하게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했고 믿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말이 자기, 그 간증이 자기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해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가면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맹세도 서원도 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또 아니면 아니요 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풍성하고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찌우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궁지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부요한 능력을 체험했어요. 감옥에 갇혀 쇠창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간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공공에 처해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난당할 때라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오는 압박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협소한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삶의 폭이 매우 좁아지고 협착하고 거칠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생명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 육신으로 볼 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그 좁은 길을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와 찬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더 넓게, 고난의 길을 더 즐겁게 갈 수 있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을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은 우리가 구약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윗. 다윗이죠. 다윗은 수많은 시편 중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손들고 엎드려 간구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하고 어울리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곤궁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기도는 고난과 단짝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단짝, 짝꿍은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오는가 싶다.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오는가 싶다 그러면 바로 기도. 물론 평상시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야고보는 즐거울 때는 또 찬송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울 때는 특별히 기도할 게 없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는 특별하게 기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기도 대신 뭘 하느냐? 찬송을 하라 그랬어요. 찬송은 뭐라고 말합니까?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찬송은 기쁨과 희락의 기도이고 고난 중의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탄원과 간청이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즐거울 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고난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전진하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표입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은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삶이 매우 힘들고 공공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힘이 없어져요. 맥이 없어져요.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살아있고 전진하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와 찬송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무덤에 갇힌 것과 같다. 진정한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이 이름 없는 무덤과 같아도 믿음의 기도로 무성한 풀로 덮여진 무덤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무덤처럼 공동묘지처럼 적막하고 무서워도 우리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그 무덤이 깨지고 환경을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때와 장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꼭 교회만 가야지 기도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기도원에만 가야지 기도가 막 술술 풀린대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도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궁금해지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또 찬송하면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속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어요. 차 운행 중에도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생기가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활력이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힘이 없어요. 기진맥진해요.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믿음이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마지막에는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신 것이 아닌가.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요. 다른 복음서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상 믿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든지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며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만 만약에 환난 때가 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리를 박탈당해요. 우리는 그냥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과 능력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의료적인 혜택이 매우 적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의료 혜택이 좋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날짜가 언제냐? 일주일 정도 빨라야 일주일이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감기가 거의 다 나은 상태예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때우고 쉬면서 감기를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자마자 뭐 치료받죠. 가서 의사 만나서 처방 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처방 받아서 약 먹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견디나 약 없이 일주일 견디나 똑같대요. 그냥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구하라 야고보가 말했는데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죄를 구합니까? 왜 죄를 내가 고백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질병이 혹시 다른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에 재물을 갖다 바치기 전에 혹시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풀고 화목한 다음에 재물을 바치라 이런 말씀이세요.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 내려주는 것은 그냥 의료적인 진료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속사정. 내용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어떤 원한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 맺힌 것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픈 부분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서로 맺힌 것이 있다면 서로 풀고 그러면 마음의 병, 마음의 치유, 예수의 피로 마음의 죄와 병이 치료되면서 우리가 몸이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찬을 마치신 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질병을 단순히 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문제가 있으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원한이나 원망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풀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 한 성도의 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사도시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 한 성도가 죄를 지었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는 영적 작업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부가 만나면은 의견이 안 맞아요. 서로 싸우고. 그런데 둘이 다 교회 집사예요. 집사인데 집에만 가면 싸워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 같이 안 앉아요. 한 사람은 저쪽에 앉고 한 사람은 이쪽에 앉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의 잘못을 깨닫고 오늘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남편 저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기 죄는 고백 안 하고 서로 상대방 잘못된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아무리 집사하고 교회를 몇십년 다니면 뭐합니까? 내 죄를 먼저 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전가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더 큰 고통과 마귀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 내 죄를 먼저 고하라는 것이. 상대방의 죄를 찾아내기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큰 치유는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혹시 그가 육체 질병으로 치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고백, 영혼의 치유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장로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 의미는 이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연장자에게 맡겨서 기도를 부탁하라.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장로들은 기름으로 병자에게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름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 당시 올리브 오일은 상처나 치료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올리브 오일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집트 등에서 상비약으로 가정에 빛이 되어 있고 여행 때는 누구든지 소지하고 다니는 흔한 오일이라고 해요.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오일 자체에 치료의 효과가 있는 올리브 오일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기서 올리브 오일을 바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바르면 낫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은 성결함을 상징하는 오일입니다. 그 당시 성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회개하고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예표로서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을 물리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의료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료적 치료도 역시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의료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치료받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에 병이 왔을 때 치료가 필요할 때 동시에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면 영혼이 치료되고 육신도 세상의 의료법에 의해서 잘 치료되어서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은사와 지혜로 충만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는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것들만 의지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자산이며 보유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자산보다도 부유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